대학 농구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 2차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유영, 임유리, 최윤선, 김두나랑 정은혜 선수가 오늘 베스트5로 나예슬, 홍채린, 김진희, 장지은과 강유림 선수가 베스트5로 출전합니다. 어제 정은혜 선수는 득점이 없었는데요. 1쿼터 팁오프로 오른쪽 김진희 빼줍니다. 탑에서 드리블 이후에 좋아요. 외곽에서 장지은의 도전. 네, 깊습니다. 여유 있게 찬스를 만들고 있는 네. 광주대입니다. 자, 먼 거리 석점 들어갑니다. 자, 스리퍼. 김유리 선수의 슛거리는 역시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스피드. 최윤선의 도전. 좁은 지역. 김진희가 뒤쪽으로 빼주고요. 자, 그대로 석점. 김진희. 빨리 집중하는 의미를 또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골 네. 밑에서 득점. 상대 반칙까지 끌어냈습니다. 자유주 성공 이후 기습적으로 또 프레스를 써봤거든요. 네, 빼냈습니다. 골 밑까지. 자, 성공했죠. 점수 올려놓습니다. 자, 뒤로 빼주는 패스가 멀리 갑니다. 가로채기. 앞선에서 잘라냈습니다. 오른쪽 선수 있고요. 바운드 패스. 그대로 골 밑 슛. 아, 성공시킵니다. 장지은의 2점. 강유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인사이드 노려야 되는데요. 외곽에서 좋았네요. 3포인트. 베이스라인 쇼퍼. 자, 리바운드 김두나랑 남은 시간 1초. 1쿼터 종료됐습니다. 22-14. 강유림이 공격 리바운드를 빼냈습니다. 인사이드 돌파. 김진희 성공합니다. 자신감이 불어올랐네요. 야, 스크린을 이용해봅니다. 자, 수비 바뀌었고요. 오른쪽 코너 올라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3포인트. 김두나랑 외곽 쪽으로 석점 올라갑니다. 장유영의 스리퍼! 뒤에서 쳐냈습니다. 다시 잡아서 인사이드 어렵게 올려놓고요. 상대 반칙까지 끌어냅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공격 제한 시간 5초. 정면에서 김진희의 석점! 정면 석점 들어갑니다. 떨어진 공 잡아주는데요. 장유영의 3포! 안쪽까지 올려놓습니다. 장지은. 지은 선수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 나올 선수예요. 내가 네. 석점! 스텝 잘 났어요.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김효정의 석점이! 자, 이거거든요. 임유리. 골밑 올려놓습니다. 측면으로 이동. 드리블 이후에 다시 받았습니다. 외곽에서 홍채린의 석점. 김진희 인사이드. 아, 패스 잘 들어갑니다. 볼 들어갑니다. 공격 제한 시간 3초. 골밑 다시 잡았고요.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공격 제한 시간 3초. 골밑 투입. 네, 뭐 참 잘 들어갔네요. 네. 뭐 인사이드 찍었거든요. 석점. 아, 뭐 참 맞춰졌네요. 정과 임유리의 드리블. 석점. 석점 네. 들어갑니다. 이제 1초 남았습니다. 3쿼터 종료 69-46으로 자, 수원대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바로 또 막부를 넣는 김진희 선수네요. 네. 임유리 바운드 패스 안쪽 넣어줍니다. 레이업 들어갑니다. 아, 노천 좋은 패스 나왔어요. 네. 골밑. 자, 빠른 패스 네, 잘 받았어요. 점수 올려놓을 수 김두나랑 그대로 올라가는데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운드로 넣어주며 외곽에서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꽂힙니다. 장유림 선수가 건져냅니다. 네, 중요한 공격 리바운드였어요. 먼 거리 석점 꽂히면서 한숨 돌리는 광주대학교. 리바운드가 커요. 예. 가로채기. 자, 결정적인 가로채기인데 레이업 득점 올려줬습니다. 김진희 패스. 강유림 골밑 득점 주고받습니다. 돌면서 에코를 이용해서 2점. 2015년부터 시작된 여자부 대한농구리그 석점을 꽂아놓는 묘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아마농구가 프로농구의 젖줄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은혜 선수의 좋은 신장을 활용한 공격을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참 앞서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네. 마지막까지 수비, 본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것이 광주대 우승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